최강상민의 프리허크 최강정민의 프리어그 자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고 또 자유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최강정민의 프리어그 안녕하세요 동방지기 최강정민의 프리어그 호스트 최강정민입니다 착착착착착 자아 그쵸 이제 어우 이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이제 시작하니까 은근히 이게 긴장이 되네요 자 뭐, 근데 사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제 뭐 어, 우연치 않은 또 기회가 이렇게 또 주어져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여기 앉아 있게 됐네요 자 여러분 자어 사실 여기 나우 스튜디오는 글쎄요 이제 다른 이제 연예인분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거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들 요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또 팬분들과 또 소통을 하는구나 해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고자 또 기회도 찾아왔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네이버나우에서 호스트 제안을 받고 미팅을 또 하고 또 포스터를 찍고 또 방금 또 들어주셨지만 로고송 녹음도 제가 또 했고요. 오늘 이렇게 여기 네이버나우 스튜디오에 출근을 하면서 아 사실 방금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긴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안기 전까지만 해도 스태프분들이랑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렇게까지 긴장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팬분들과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채팅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시작한다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미친듯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어 근데 막 너무 힘들게 막 떨리는 그런 긴장감보다 되게 설레이면서 막 뭔가 막아 글쎄요 이 뭐랄까 기분 좋은 설레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 좋은 떨림? 그런 게 느껴졌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떨림 느껴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어게 어, 사실 저도 제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정규 프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많이 지금 어색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기에 저잘 어울리나요? 이 자리가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잘 어울린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제작진분들께도 그 의견이 계속 와 닿아야 제가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억지로라도 거짓말로라도 많이 잘 어울린다, 잘한다 라는 그런 칭찬 한창 칭찬받고 싶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그런 나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어 아, 그러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댓글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다네요. 자, 좀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아, 드디어 최강창민 네이버 나우 입성, 또 나우 호스트로 앉아있는 기분, 아, 네, 너무 떨리죠? 자, 저 꿀벌인데 심창, 심창민 목소리 듣고 홀린 듯이 이리로 와버림, 예참 대체 이런 드립은 참 대체 참오예 어, 오빠 어깨 엄청 넓어졌어 예 제가 진짜 한번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자 어깨 깡패라고 하잖아요 깡패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요즘 다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아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댓글을 보내 주고 계시는데 아, 어, 자, 어쨌든 오늘의 불은 또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최강 장민의 브리어그 저 최강 장민이 호스트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어 이렇게 어쨌든 시작을 해 버리게 됐으니까 아 어, 정말 여러분들과 앞으로 사실 금요일 저녁이면은 좀 만감이 교차할 시간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학업에 지친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 일로 지친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은 분들께서 좀 피로함을 느끼시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주말을 또 설레게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일 텐데 그~ 둘둘 둘 사이에 어~ 좋은 연결 고리를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초강식민의 프리허그 네이버 나우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만날 수 있고요. 자 저희 슬로건이 참고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들러주시고 또 자유롭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생각나는 거 같이 해보고 싶은 거또 프리허그에서 만나고 싶은 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는 보고 싶은 또 게스트가 많을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추천도 해주시고 모든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은어 저도 그 의견들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유롭게 같이 나누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오빠 얼굴 보고 나니까 12시간 자고 난 상쾌함 느껴짐 글쎄요 12시간 자고 나면은 제가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못 자지 않나요? 그정도면? 자... 좀...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창민이 다 해먹자 자 원래 나라면 술 마시고 있을텐데 이거 듣고 있네 아뭐 이거 들으시면서 술 드셔도 좋고요 뭐... 또 불금이니까 또 불금을 또 프리워가 함께 또 맛있는 음식과 또뭐또 뭐또 치맥이라든지 또 하면 좋잖아요 아또 치맥하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게 많은데 그 치매가니까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저 얼마 전서부터 이제 스텝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laughs> 맞아요. 스텝분은 이미 들으셨는데 제가 좀 너무 늦은감이 있어요. 지코바에 꽂혀 있어요, 지 여러분 제가. 제가. 그래서 지코바를 지금 어제까지 해서 3일 연속으로 지금 저녁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 그 제가 킹덤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스태프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지코바가 맛있다는데 지코바가 뭐냐? 그래서 지코바 몰라요 오빠? 그러길래 어 몰라. 이제 저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 해야 하니까 괜히 아는 척했다 망신만 당하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오빠 쓰읍, 배달 어프안 써요? <laughs>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참. 지코바, 그렇죠. 지코바 맛있지. 안 질려요? 아 제가 약간 하나에 꽂히면 계속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성향인데 지코바 소금 구이랑 양념 매운 거로 해서 밥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 사실 계속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얘도 기해 된다고 스태프분들께서 저의 헛소리를 장려를 해주시는데 근데 적당히 해야죠 너무 제가 좀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지나친 거 같으니까 적당히 하고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서 제가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프리어그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뭐랄까요 좀 사실 혼자 앉아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약간 아좀 공허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바로 옆에 되게,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귀여워 보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멍해 보이는 친구가 저를 되게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친구가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저희 최강성민의 프리어그의 숨은 매력을 찾아줄 프리어그의 마스코트. 곰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곰입니다. 네이버 하무 <laughs> 신받다. 참. 아 사실 저 그래서 여기 오면서 이 친구 이름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스태프분들께 그래서 작가님께 이 친구는 뭐라고 소개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길 참, 참참 아 그를 아참 되게 뭐랄까요 정말 직업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시거든요 진짜 저분들 예자 아직 이름은 없지만 어, 작가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프로정신이 정말 충만한 친구라고 합니다. 자, 어, 저희 프리어그의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도, 어, 곰의 눈으로, 정말 좀 맹해 보이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자, 표정은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만, 한 장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의 눈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댓글 중에 심곰으로 하자는 댓글도 많고 십만이라는 아 십만이는 이거 제가 그 사담인데 자꾸 사담으로 빠지죠. 저희 집 강아지 그 친구 이름 버찌라는 친구인데 원래 버찌 이름을 제가 십만이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저희 강아지 이름을 그런데 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또, 아, 이것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만이보다 사실 제가 강력하게 밀었던 이름은 개떡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이름을, 이렇게 귀여운 친구를 이름을 개떡같이 지을 거면, 이제 우리 부모의 집에 데리고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완강한 반대에 제가 부딪혀서 버찌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예, 좋습니다. 아, 곰떡이라는 이름. 곰떡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친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친구의 시선에 담긴 숨은 매력들을 정말 말그대로 네이버 나우 트위터에 그리고 최강성민의 프리어그 트위터에 저장해둘 예정이니까요. 사실 팔로우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 최강성민의 프리어그 트위터도 그리고 네이버 나우 트위터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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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댓글 중에 방금 제가 봤는데 망개떡이라고. 진짜 소중한 진짜 금지오겹 같은 제 딸한테 망개떡이 뭡니까 진짜 망측하네요 진짜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우니까 적당히들 하시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와 제가 앞으로 프리어그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최강창민의 프리어그 미리 보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너 하나 허그앤 허그 자 허그앤 허그 자랑하고 싶은 일이나 축하받고 싶은 분들 속상하고 짜증나서 한풀이 하고 싶은 분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랜선허그가 필요한 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프리어그와 함께하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화도 내주면서 토닥토닥 편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허그앤허그 그 코너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만개떡 드립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다시 코너 소개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사연에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화도 내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허그앤허그는. 그리고 단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도 스케치북에 적어서 랜선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사연 받아볼게요. 랜선 허그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거나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711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첫 번째 랜선 허그 받을 분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너, 코너 둘. 배움의 심취. 야. 자, 심취. 이거 사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단어를 이제 줄여서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약자인데 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댓글로 좀 보내 주셔. 아, 제 여러분들 진짜 만개떡 얘기 듣고 지금 목이 타네요, 진짜. 아, 자. 아, 네네네네네. 심창민의 취향 뭐 이런 건가? 네. 심창, 심창민, 술 취하다. 네. 자, 벌, 벌써 20분이네. 아,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절 진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저의 프리어그가 첫 방부터 엉망진창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네. 자, 심창민의 취하. 네, 맞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정답은 심창민의 취미 생활. 이건데. 프리어그 하면서 제가. 이거저거 많이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취미는 어떤 건지 자유롭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의 취미를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프리어그에 나와주시는 셀럽분들의 다른 뭐 신곡 안무라든지 또 그분들의 취미생활도 소개를 해 주시면 저 또한 같이 배워보는 그런 코너가 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코너 코너 셋 셀프 스튜디오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형식 프리 제약 없음 셀럽 맞춤 컨셉으로 모든 해보고 모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제 옆에 있는 지금 이름이 없는 아직까지 이름이 없는 우리 비루한 친구 우리 곰이 친구의 시선에 담긴 찰나의 순간들을 모아 모아서 아낌없이 최강정민의 프리허그 sns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집딸 이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곰이 친구한테 개떡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자, 아, 네, 사실 아니, 저는 좋죠. 저는 진짜로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신바도 있었고, 뭐 개떡이, 뭐뭐 뭐 산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친구 개떡이도 괜찮네요. 근 네, 아무튼 아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또더 많은 아이디어,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이니까요. 보내주시고. 자, 어, 그런 프리어그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 하나, 실시간 댓글 참여. 그리고 둘, 샵7117로 말머리, 프리어그 달고 문자 보내기.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셋, 최강창민의 프리어그 트위터에 놀러오기. 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언제 어디서든 프리어그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중요한 안내는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또 댓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께서 하도 댓글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자, 지금 이따가도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럼 바로 다음 다음 순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호 자, 지금 문자 알림 소리가 왔는데 자 프리오그로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누구한테 온 건지 사실 저도 아직은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베너입니다. 우리 창민이 형의 나우보스티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우리 창민이 형의 입주를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우리 창민이 형은 진짜 너무나도 저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제가 형에게 많은 걸 배우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형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화이팅! 안녕하세요. 엑소의 시우민입니다. 네, 창민이 형, 나우스트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오! 네, 저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어, 창민이 형을 못본지꽤 오래됐는데, 창민이 형,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저도 꼭 불러주세요.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화이팅! 자, 어우, 너무 감사드리네요. 우선 너무 바쁜 두 친구죠. 샤이니 민호 씨랑 그리고 또 엑소의 또 시우민 씨께서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쵸. 사실 시우민 씨는 군 제대를 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워낙 바쁜 친구고 또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또 시우민 씨의 또 멋진 또 다양한 활동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민호 씨가 저한테 뭘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저는 저는 민호한테 뭐 가르쳐 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런 민호 같은 괴물 같은 친구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자기가 혼자 알아서 자기가 큰 겁니다 다뭐 좋은 점이든 약간 예 그렇습니다 뭐안 좋은 점이 없죠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들을 하시는데 술을 가르쳐준 건 아닙니다 술도 글쎄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제 동생인 민호씨한테 배웠다고 할 만큼 저는 민호 이 친구에게 뭔가 가르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가 알아서 크고 지가 알아서 괴물같이 크고 있는 친구니까 예 자, 아니 뭐 동생한테 괴물이라니.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민호는 진짜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진짜. 아 참고로 맞아. 어제 새벽에도 새벽에도 이제 같이 아니고 그 새벽 4시부터 축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또 저도 제가 응원하는 또 팀의 축구 결승전을 봤는데 민호가 응원하는 팀이 졌어요, 여러분. <laughs> 결승전에서 같이 보자고 했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민호 씨, 아이, 제가 글쎄요, 제가 수많은 건어분들한테 제가 욕받이가 될수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민호 씨, 민호야, 알겠니? 자, 참, 이 친구. 에, 아, 제가 응원하는 팀은 저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을 응원하고, 그, 최민호, 아또 예, 최민호라고 또 이렇게 또 불러게 됐네요. 우리 민호 씨가 원는 팀은 아스날입니다, 여러분. 자. 수고했어요, 여러분.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아무튼 뭐, 좋은 경기였고요. 자, 어, 최강체민의 프리어그. 자, 아무튼, 두 분께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강창민의 프리어그, 지난 월요일에 쇼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SNS에는 마음껏 프리어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자, 지금 이벤트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팔 벌린 저에게 안겨주고 싶은 이미지를 마음껏 합성해 달라는 이벤트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말. 분에 넘치는 관심, 여러분.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어떤 것들을 안겨주셨는지 한번 몇개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볼까요? 아, 네. 최강창민, 아, 아니지. 최강민, 최강창민에게 민남 인증서 최고의 셰프님들을 안겨드립니다. 아, 참. 그렇죠. 워낙 뭐 엄청나게 유명하신 또 셰프님들 하, 그렇죠, 그렇죠. 예, 아유 좋네요. 미남 진짜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글쎄요 이런 뭐 이렇게 미남 인증서, 뭐 잘생겼다 이런 말전 되게 진짜 오그라들어서 이게 제가 자꾸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 진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아이 작가님께서도 많이 들어서 뭐 지겨우신가요라고 하는데 저 진짜 사람들 참 지겹지 않 지겨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예 적당히 하십시오 예자 셰프님들이 오신다면 뭘 부탁하고 싶어요 아 셰프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죠 감이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가야죠 근데 아, 뭐, 그래도 부탁을 드리자면, 뭐랄까요? 저는 저분들께 글쎄, 그, 요리 수업,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아, 이것도,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또, 자꾸 사단만 나오는데, 그, 예전에, 그, 슈퍼주니어의 이특 씨께서 하던 그, 최고의 요리, 비책인가요? 비결인가요? 예, 그거 너무 하고 싶다고 이특 씨한테 이특 형한테 그쵸 최고예요 최엽이자 최고의 요리 비결 이특 형한테 언제 그만하냐고 했는데 예, 뭐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뭐 다른 분께 넘어가긴 했지만 참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어 그리고 또예 다음. 또 보내주신 두 번째 사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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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자, always hug you, hug you. 최강정민의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쵸? 어렸을 적저 시절 사진서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붙여주셨는데 모든 순간, 네 저도. 팬 여러분들께 항상 모든 순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네. 역대. 아, 괜찮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Hope you enjoy with the c h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팬분들은 제가 저렇게 여장한 사진을 보면 다 장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언니라고 하는데 심장미 뭐야? 장미가 포인트네. 아 저게 그 예전에 저희 회사 그 단체 콘서트였던 그 S.M.타운이라는 공연에서 그 규현 씨, 민호 씨 그리고 엑소의 수호 씨 그리고 제가 그 썸띵 걸스데이 분들의 썸띵을 글쎄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가 아, 심지어 제가 제 입으로 저거 하자라고 했어 제가 아 제가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뭐자 심장미 다음 활동 언제 하냐는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게 저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박수 칠때 떠나고 싶다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런 사랑과 성원 박수 이렇게 받았을 때. 자 이쯤에서 심장미 활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박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에 넘치는 박수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됐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사진 산책 나갔다가 당신을 위해 꽃을 준비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짠 당신을 위한 꽃이에요. 버지 꽃받침. 아, 제가 아까도 그 대본을 살짝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쾌합니다. 아니 불쾌하진 않아요. 좋은데 진짜 자제 소중한 저의 딸을 머리에다가 누가 죽며들기 이렇게 한 겁니까? 진짜 <laughs> 저희 신버찌한테 정말 이렇게 너무 아, 참, 여러분, 저희, 제 딸, 진짜, 제딸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예? 자, 좋습니다. 자, 어, 이분들 외에도 또 마음껏 프리어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 10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 여러분들 나가고 있죠? 자, 10분께 최강성민의 프리어그 사인 포스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포스터에 제가 직접 사인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어, 아이고. 자, 또 다음 메일이 또온것 같아요. 자, 최준 버지 그만하시고, 자, 다음, 여러분 메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 분 누굴까요? 어, 첫 번째 메일에서는 시우미 씨랑 민호 씨였는데, 자, 다음. 사실 아, 글쎄요. 예상이 안 되는데 한번 바로 한번 열어 보도록 할까요? 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네, 우리 창민이 형의 네이버 나우 호스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창민이 형은 사실 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입담과 재치.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네이버 진짜... 나우를 통해서 우리 창민이 형의 매력을 정말 뿜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호스트 입주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에 저도 꼭 놀러 갈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봬요 최강창민의 프리어그. 화이팅! 아, 네. 자. 첫 번째 메일을 받았을 때는 이제 민호 씨랑 시우민 씨봤을 때 너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갑기만 했거든요. 근데 글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엑소의 백현 씨께서 보내주셨는데 백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 글쎄요 탄식이 절로 나왔다고 할까요? 지금 우리 백현 씨가 참 이게 그쵸 작가님이 입대 전에 프리어그를 위해 영상을 남겨놓고 갔다고 하는데. 그쵸, 예, 아, 여러분, 참, 지금 백현이가,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백현이가 지금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그곳에서 지금 있을지 여러분, 전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아, 참, 이게, 우리 백현이가, 참, 네, 어, 백현 씨께서, 어, 스튜디오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좋기 2년은 제가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어, 실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때까지 제가 과연, 어,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제 마음대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 잘려버리지 않을지 너무 걱정이 되지만, 네,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서, 제가 한번, 네. 백현 씨를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사실 군복무를 앞두고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참 아유 참 백현이를 생각하니까 또 괜히 또 마음이 또예또좀 복잡 미묘하네요. 아무튼 우리 백현 씨. 군 생활 너무 잘하시고 네 건강하게 다시 저희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엑소엘의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저 방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제 이제 그만 저 이제 대본대로 충실히 갈 테니까 우선 노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씨의 최근 노래였죠 밤비 듣고 올게요. 최강정민의 프리어그. 자, 최강정민의 프리어그. 자, 자, 이제 다음 또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 배움에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호스트 최강정민이죠. 자, 오늘은 호스트가 된 첫날이니까 취미 대신 다른 걸 배워볼까 합니다. 자, 작으로 호스트라면. 또박또박 글을 잘 읽어야 하고 또 빠르게 흘러가는 수많은 댓글들을 잘 캐치하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호스트 능력치 끌어올리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호스트 능력치. 자, 여러 가지의 능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참고로 제가 오늘 이 미션을 잘 해야 첫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해요. 한 챕터를 성공할 때마다 이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자요 뽑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제가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뭔가 실패해서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만 하시는 거보다 저를 응원을 해주셔야 여러분들께 제가 또 다양한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어, 그쵸. 제가 곤란해 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지만 마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호스 능력치 올리기 첫 번째 챕터, 물 흐르듯 읽어요.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앞에 지금 제시어가 적힌 색지들이 여기 여러 개 있는데요. 자, 뭐,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가죠. 뭐, 예를 들어서 간장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걸것 같은데, 호스트로서 어떤 어려운 발음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코너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미션을 진행하는 건데, 제시어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 제한이 참고로 없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늦어질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나 작가님들께서 반칙이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시겠죠. 자, 기회는 세 번. 중간에 버벅거리거나 발음이 틀리면 실패고요. 물 흐르듯 한 번에 읽어야 성공입니다. 자, 연습 없습니다. 자, 누 입을 떼는 순간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한 걸로 입을 떼는 순간 아, 네. 바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조건이 많습니다. 자, 쉬운 걸 뽑아야 할 텐데. 자, 여러분 어떤 색깔을 뽑을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해주시죠. 자 핑크색도 있고 어 에메랄드 색깔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하늘색 노란색 자 뭐가 있을까요? 자뭘 뽑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 무슨 색깔을 뽑을지에 대해서 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니까 아자 그럼 제가 맘대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노란색인가요? 그래요? 오. 저는 완두콩 색깔인 줄 알았는데. 자, 일단 노란색을 뽑았습니다. 자. 이거를 우선 먼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자. 아, 네네네네네. 자, 그럼. 야 이거 클래식한데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경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쌍철철살이냐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어 맞지 않았나요? 틀렸나요? 왜어저 끝나 저 하지 않았나요? 경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쌍철창살이냐?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저 지금 성공했잖아요. 된 건가요? 자,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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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틀렸다고요? 뭐죠? 아. 자, 여러분. 자, 작가님께서 성공이라고 하십니다. <laughs>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자, 뭐 그렇게 뭐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변치 않게 제가 또 성공을 또 거두게 됐네요, 여러분. 자, 그래요, 여러분 못 한다고 지금 틀렸다고 지금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께 선물이 많이 돌아가기 위해선 저를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아, 이대로 넘어가나요? 아니면은 아 당황하셨다고 작가님께서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는데, 뭐, 아쉽지만. 자, 작가님 이건 좀? 자,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호스트 능력치 끌어올리기 두 번째 챕터 떨어지는 단어 찾기입니다. 자, 포스트는 빠르게 올라오는 댓글을 적재적소에 잘 찾아서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글자들이 떨어지는데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떨어질 거래요.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잠깐 볼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laughs> 아직. 진짜, 아 이게 표현이 격할 수도 있는데, 작가님, 진짜 웃기지 마시고. <laughs>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laughs> 저 여러분, 보셨어요? 뭐, 프리어, 이게 프리어가 였다고요야 뭐, 이게 보여요? 야, 마친 사람 많아요, 댓글에. 다들 뭐 어디 뭐 시력이 한5.0뭐 동체 시력이 막 되나 봐 매지가이야 뭐야 와 미쳤 와 미쳤네 이거 자야자 자 여러분들 와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뭐뭐 뭐 어떻게 해뭐할수 있어 이거 뭘 어떻게 뭐그 몽골이야 라고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 대단들 하시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자, 아,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웃음> <웃음> 잠깐만, 야, 이거 하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우와! 아니, 몇 개는 봤어요. 우와. 야. 야, 여러분들, 와. 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선은 제가. 어, 네. 바로 지금 적겠습니다. 우선은. 배드민턴, 고민형, 금요일, 그리고 레고. 그리고 아 지금 저 지금 참고로 네개 적었어요. 네개 적었는데 아 이거 이대로 끝인가? 요한 번만 더. 한 번만 참고로 이거 지금 어 여섯 개 이상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다시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 여러분. 제가 한번 좀제대해 볼게요. 한 번만 다시. 걸려 들었네요. 신선노름이랑 알리오 올리오. 자, 여러분, 뭐 10개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6개. 제가 딱그 정답의 그 성공의 가이드라인까지 6개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댓글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저의 능력으로만 제가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쓴 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배드민턴, 그리고 고민형 금요일, 레고, 신선놀음, 알리오 올리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참 아주 그냥 네, 자, 뭐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유, 뭐,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럼요. 통과만 하면 되죠. 예. 이건 약간 마치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운전면허 시험에서 꼭 100점을, 당연히, 또 뭐, 중요한 시험이니까 하긴 한데,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까지 이제, 맞는 것만 이렇게 해도 큰 성공이다. 100점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그, 흐름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랑 거의 뭐 일맥상 통한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자. 자, 그러면은, 아! 참고로, 그래요. 지금 제가, 그러면 코인으로 제가 지금 이걸 뽑아야 되잖아요. 자, 한번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 이거를 제가 정답까지 맞췄는데 우선 코인을 하나 제가 자 이게 동전이 들어갔습니다 자, 자 오케이 걸려들었다 너다 아! 자 아이 뭐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인형 뽑기를 잘할수 있을지 여러분 벌써 이렇게 예감이 오지 않습니까 자자 <laughs> 자, 바로 제가 뽑아본 뽑아본 거를 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저한테 고마우실 것 같은데 어쩌죠 야 이를 어째 자 핫도그 쿠폰 10명입니다 여러분. 이야, 자자자 자, 자, 여러분. 예 제가 핫도그 여러분들께 10분께 제가 쏘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자 그러면은 아네 작가님께서 하나 더 뽑자고 자 그럼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 더 이번에 또뭐 다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이거, 이거. 자, 오케이. 걸려들었다. 야, 이거 뭐. 자, 변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뭐. 이 정도쯤이야. 자, 다음 뽑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뽑기. <laughs> 아니, 왜잘 나가다가, 왜, 저 진짜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 아, 이걸로. 여러분, 이걸로 지금, 에 진짜, 에에 진짜, 여러분들 퍽이나 좋아하겠어요, 진짜, 이거를. 예? 에휴, 요. <laughs> 윙크, 여러분, 사실. 에휴,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핫도그를 더 뽑았으면 열 개를 더 뽑았어야지. 에휴, 어디서. 에휴, 에휴, 윙크를. 예? 자, 여러분. 자. <laughs> 아, 지금 채팅창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 그거밖에 못 뽑냐, 지금. 어? 핫도그를 뽑아야지. 이 한심한 녀석아, 지금 이러면서 저한테 온갖 질책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자. 귀여운 잉크. 큐! 아. 자아 너무 덥네요. 자자 자, 어, 댓글 창에 예 그래요. 아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 핫도그 이런 거 제가 뽑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쓰잘데기 없는 걸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실망시켜드려 죄송하고 그래도 어쨌든 룰은 룰이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laughs> 오늘 제가 드린 선물은 오늘 첫 방송에 댓글로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한다고 하니깐요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최강창민의 프리어그 트위터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어네자또 다음 메일이 도착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께서 학도그를못 받으셔서 지금 열폭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달래줄 누군가가 또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둘 셋! M.A.X.O 니 안녕하세요 에이입니다 아! 창민 선배님! 라스트가 <laughs>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저희도 이렇게 축하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우와. 맞습니다 항상 저희 무대 할 때마다 너무나 아낌없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진짜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저희 a t g 도꼭 불러주세요 <laughs> 그럼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최현, 창민의 프리어그 파이팅! 인사드습니다 하나, 둘, 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입니다 창민이 형! NOW HOST 입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이렇게 축하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yeah. 네, 평소 창민이 형님은 와 정말 다정하시고, 정말 착하시고, 키도 너무 크시고, <laughs> 진짜 잘생기시고, 진짜 유명한 <laughs> 아, 네. 선배님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꼭 프리허그에 초대해주세요! 아, 킹덤 아. 최고의 어르이 탄생했다는데 혹시 아세요? 뭐죠? <웃음> <웃음> 아 네? 필릭스. 네. <laughs> 긴장돼? <laughs> 어, 이말 듣고 시 어떠셨어요? 아 어, 그때 제 마음 지금 어, 프리허그 첫 방송 중인 우리 선배님 마음이 어도 아닐까 싶은데 어, 그래도 아 그래도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긴장 긴장되세요? <laughs> 아 너무 긴장되네요. 아네 진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선배미 뿜뿜이라고 팬들 마음에 심쿵을 선물했던데 아 글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그거 방송 보고 아전 진짜로 그 필릭스 친구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같아 긴장돼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클로즈업이 너무 많이 됐는지 뭔가 저 그거 보면서 아참 진짜 아, 되게 못생겼다나 지그 <laughs> 생각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아네아 네. 아, 그리고 어제는 저희 더보이즈의 큐씨 우리 또 지큐라 불리는 친구인데, 지창민 씨. 창민 씨랑 저, 창민이의 케미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정말 뭐, 창민이가, 창민이를 했죠, 어제. 네. 좋았습니다. 아주.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네요. 참, 네. 사실 에이티즈 분들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 분들도 그렇고, 아 정말 진심으로 킹덤 녹화를 하면서 물론 모든 여섯 팀다 너무나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두 팀의 멤버들께서 또 감사하게 또 해주셔서 또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어 킹덤 mc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여섯 팀의 앨범 수록곡을 진짜 다 들었어요 정말 다 들었는데 어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또두 팀도 응원해준 두팀 노래들도 사실 너무 좋아서 또 개인적으로도 진짜 팬이 된 그런 그룹들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또또 또 우리 킹덤함에 출연진 분들께서 또후리어그에 한번 나와 주시면 정말 영광으로 알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뿌려 그 첫방. 아, 네, 또 메시지가 또 왔네요. 자, 자, 바로 다음 메시지를 한번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누굴지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 웨스 웬디입니다. 네, 창민 선배님의 네이버 나우 호스트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우! 네, 선배님의 네이버 나우 라이브쇼. 정말 지금부터 도 벌써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선배님의 첫 라이브 오디오쇼를 축하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선배님만의 초콜릿같이 달달한 라이브쇼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 저녁 8시라고 들었는데요 다음에 저도 꼭 불러주세요 선배님 최연 창민의 프리어은 화이팅!

그리고 태용, 도영, 도영이까지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셨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뭐 호스트가 됐다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친히 보내주셔서, 사실 평소에 더, 사실 잘, 잘해주나라는 그런 또 돌이켜보면은 잘해줘야 하는데라는 그런 또 반성도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또 이렇게 또, 감사하게 아 제가 밥을 그쵸 밥을 그래도 많이 사야죠 그럼요 제가 동생들한테 얻어먹으면 안 되죠 도영이 아 참고로 NCT의 도영이 친구는 글쎄요 제가 내가 내가 그 정도에 그게 아닌데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번에는 뜬금없이 명절 때 저한테 갑자기 고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안에서는 고기라고 하면 좀더 이렇게 윗분들 정말 어른분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사실 드리는 걸로 아는데 글쎄요. 제가 이런 거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정도의 그 나이가 들어서 녀석한테 제가. <laughs> 어른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지 아무튼 도영씨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웬디씨도 얼마 전에 또새또 또또 앨범도 발표를 했었죠. Like Water 또 발표를 했었는데 너무 노래도 좋고 아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 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바로 이제 다음 제가 프리어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말렸어요. 사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게좀 너무 많은데 지금 정말 정말 엉망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바로 다음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셀프 스튜디오라는 건데요. 자 셀럽들의 프리한 스튜디오 줄여서 말 그대로 셀프 스튜디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 저희는 카메라에 안 보이지만 매력이 철철 넘치는 셀럽들의 모습을 아낌없이 다 보여드리겠다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 모습을 먼저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걸 공개하느냐 최강청민의 프리어그 포스터 비컷입니다. 자 자. B 컷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포스터의 B 컷입니다. 참이 포스터 찍는 날아 사실 이 날서부터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건내건첫 정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설레. 벌써 표정에도 설레임이 벌써 보이잖아요. 아주 그냥 설레서, 신나서 아주 그냥, 예, 참. <laughs> 자, 그리고, 아, 포스터 찍는 날, 맞아요. 스태프분들께서, 아, 진짜 이분들이 정말 환호성을 너무 크게 보내주셔서, 아,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죠? 그, 약간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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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유형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ISFJ 주목받는 걸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참 어떻게 맞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작가님께서 근데 어떻게 연예인을 해요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연예인을 하는지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 아, 정말, 팬분들의 사랑에, 예?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그럼요. 자,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컷. 자, 고민형과 함께 한 사진. 글쎄요. 자, 지금 저러, 저렇게 보니까 되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막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한 소리 하려고 어디 막 이렇게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렇죠. 네, 어, 시크해서 더 매력적이라고 감사합니다. 자, 어 사실 자또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사진. 자, 세 번째 사진은. 이렇게 꽃을 들고, 이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듯한 포즈의 사진이죠. 자, 여기까지는 참고로 SNS에 공개된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완전, 아직까지는 미공개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글쎄요.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공개하겠습니다. 짜잔아참그 와중에 댓글 중에 아까 꽃든 사진 보고 면세점 사진이라고 하는데 너무 하시네요 진짜. <laughs> 자 네. 아유 뭐 감사합니다. 뭐 비컷 저에게 버려주. 자왜 이렇게 제 팬들은 표현력이 글쎄요. 저는 굉장히, 글쎄요, 제가, 제가 표현이 그렇게 거친가요? 전 모르겠는데, 왜 버려달라고 하고, 그제 팬분들 중에 막, 갑자기 지나가면서 저한테, 분명히 제 팬이에요. 근데 저한테, 닥치고 최강창민 막 이렇게 막 보내내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까지 격하게들. <laughs> 참,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사진들 중에 제 원픽은, 음, 자, 어, 좀, 이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워 보였던 맨 마지막 B컷 사진.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수줍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야. 자, 개떡이부터, 아, 그리 온순한 느낌은 아니라고 제 말투가 자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편견을 깨야 해요 진짜. 에?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제가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좀 멀리서 있는데 제가 아이에게 개떡아 그러면 개떡이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애가. 막 얼마나 상상만으로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막 짜릿하네요. 아주 그냥. 자 참고로. 보여드렸던 사진, 포스터용 사진은 사진 찍는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찍는 것마다 그래도 에이컷이라고좀 쑥스럽지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지금 공개한 이 사진들은 최강청민의 프리어그 트위터에 놀러 오시면 고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하드를 꽉꽉 채워줄 자료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9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제가 <laughs> 정신을 차리고, 네, 어, 이제 얼른 빨리 이제 마지막 코너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코너. 자, 마지막 코너는, 아, 이거네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코너죠? 코너 제목이 허그앤 허그 이건데 자어 말씀드렸다시피 사연 많이 보내드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자랑하고 싶은 일 속상하고 푸념하고 싶은 일 보내주시면 공감해 드리고 여러분을 위한 허그 메시지도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만큼 어 댓글과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랜선 허그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그&허그사연 소개. 자, 어, IDCKDALS103님입니다. 창민103인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창민오빠. 저는 4월 말쯤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입니다. 무려 첫 직장. 코로나로 인해 채용 공고도 많지 않은 데다 어렵게 이차 면접까지 붙었는데 채용이 취소되기도 하고 아이고 자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절망에 빠져 번아웃까지 왔는데요 한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보게 된 자격증에 흥미가 생겼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격증 시험에 붙었고 일사천리로 취업에까지 성공했어요 사실 처음에 떨어졌었는데 붙었던 사람이 못 나오게 됐다고 저에게 기회가 온 거래요. 아, 이런 운이 저에게 오다니. 자, 지금 많이 서툴러서, 물음표 살인마된 신입이지만, 적응하면 차차 좋아지겠죠? 응원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아 우선 우 너무 축하드려요. 사실, 그쵸?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젊은 분들께서 취업이 사실 많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뉴스도 그렇고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음 이걸 보면서 그 사실 어설프고 약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서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신인 시절 때를 돌이켜 보면은 너무 많이 서툴렀죠 너무 많이 서툴러서 네, 그래서, 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너무 서투르고 긴장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무대가 이제 무대 경험을 쌓으라고 해서 제가 그 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그 AR에 맞춰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싱크를 맞춰서 하는 그런 무대였어요. 그 비방용 무대였죠. 근데 제가 하다가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제 습관이 팔을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 들, 들다 하루만 너의 <laughs> 야니까야그 당시 카메라로 저를 찍으셨던 분이 대체 저런 아이가 어떻게 가수가 되겠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지도 않았을 하시지 않았을까 참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저도 그랬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신인인데 모르는 거 투성이고 많죠 욕 다행히도 뭐 그래도 그렇죠. 막 크게 혼나진 않았는데 제가 그니까 그 당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를 혼내기보다는 조금 아야 너왜 you know,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이고 낯선 환경이고 또 긴장도 많이 되니까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막 누군가가 저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제가 주변을 자꾸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주눅 들고 움츠러들어 가지고 사실 했던 게 그게 좀 제일 돌이켜 보면은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많은 어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최근에도 어디서 봤던 이야기지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하는 그런 드라마의 신이었던 거 같은데 부 그 신에서 이제 부모님의 분이 이제 자식에게 사실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낯설어서 그렇다 뭐 아들아 딸아 뭐 완벽해 보이는 그런 부모이지만 그런 나도 불완전한 존재고 많이 서툰이 그냥 그런 거에 어 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대사를 보면서 아 그냥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뭐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다 서툰 그 순간의 직면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많이 힘들겠지만, 네. 사실 뭐, 아마 뭐, 안 혼나고 잘될 거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혼날 수밖에 없죠. 뭐, 모르는 거 투성인데, 혼나는 게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고쳐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충고와 격려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더잘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 회사 생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저 또한 지금도 너무 많이 서툴고 어색한 거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17년 18년 차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창민 103님께서도 파이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스케치북에 한줄 메시지를 제가 써드려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근데 정말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위치에 있든. 다 어색하고 힘든 거 투성이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 네이버 나오첫방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어색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께서는 저 보고 많이 서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뭐 고쳐가면서 이렇게 또 현재 순응하면서 또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줄 메시지는 오늘 이거네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일 많아요. 자, 지금을 즐기시고 어, 행복하고 즐거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회사 생활 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자, 어, 이제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사실 이제 벌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 어,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떠셨나 싶네요. 자, 어, 그럼요. 다 현재가 중요하니까 힘든 일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강정민의 프리워크라는 시간을 통해서 잠시 어좀 위로받으시고 또 힐링이 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아 참고로 다음 주에 여러분 와우 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메시지를 보낸 분들 중 한분 혹은 한 팀이 프리어그에 놀러 오신다고 하는데, 창민 씨와 안본지 오래됐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은, 누굴지? 자, 아,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사실, 아,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헤어지기가 좀 살짝 아쉽지만,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날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금요일 저녁 7시, 아니죠, 금요일 저녁 8시, 주강창민의 프리어그.